두산중공업은 영국 자회사인 두산엔피어가 1,800억 원 규모의 하수처리장 이전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두산엔피어는 영국 밤 누탈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영국 최대 상하수도 사업자인 템즈 워터사로부터 길퍼드 하수처리장 이전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두산엔피어 컨소시엄은 영국 런던 남서부 길퍼드에 있는 기존 하수처리장을 철거하고 인근 부지에 슬러지 처리 기술을 적용한 신규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두산엔피어가 주 계약자로 사업에 참여하며 총 사업비는 1,800억 원입니다. 두산엔피어는 총괄 엔지니어링과 기자재 구매, 설치, 시운전을 담당하며 완공은 2026년 말 예정입니다.